사라지는 지하수 연속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마르지 않을 줄 알았던 지하수가 말라가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곳곳에서 지하수가 빠진 빈 공간만큼 땅이 내려앉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탓에 수도까지 포기하게 된 나라로 가보겠습니다. 정혜성 기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은 도시의 땅끝 길고 높은 벽을 놀이터 삼았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니 바다 수면은 육지보다 높습니다. 벽이 없으면 이 땅은 물에 잠깁니다. 한때 예배당이었던 건물은 이제 물 속에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 이곳은 육지였습니다. 쯤만 karena kan ramai banget pelabuhan mobil muat kayu zaman dulu ya. 20년 전쯤 땅이 가라앉는다는 경고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바닷물이 이 벽을 넘어온 거예요? 그분도 마시니 이제 akhirnya larinya ke belakang. 어땠어요, 그날? Turun istana banjir. Istana di Jakarta. Istana Jakarta. 10년 전부터 바닷물이 수도 자카르타에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안쪽에도 2m 높이 벽을 곳곳에 세웠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지반이 내려앉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를 퍼올린 만큼 쪼그라들듯 지반이 주저앉았습니다. Hello. Yes, sering. Setiap segini. Setiap. 물이 차오를 때마다 불안하진 않으세요? Sampai masuk rumah juga udah biasa. 오는 2030년이면 도시 중심부까지 물에 잠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민들은 자포자기한 채 곧 닥칠 도시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ita mau ambil lahirnya di sini ibaratnya gitu. Kita ngambil di sini mau mati kayak di sini enggak jadi masalah. 쉽게 꺼내쓴 지하수 때문에 이 아이들이 살아갈 터전은 곧 사라집니다. 누가 이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지 계속 추적합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